무인 카페에서 얼음을 쏟은 초등학생이 보인 행동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점주 A씨는 가게를 살피다 바닥에 잔뜩 쏟아진 얼음을 발견했습니다. CCTV를 돌려보니 한 초등학생 손님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얼음을 쏟고 당황하던 학생은 고민하는 듯 하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A씨는 맥이 빠졌지만 어차피 학생은 음료값을 냈으니 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매장 선반에서 쪽지와 함께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떠났던 초등학생이 1시간 반 뒤에 돌아와 CCTV를 향해 고개를 숙인 뒤 이를 남긴 겁니다. 쪽지에는 무인 카페를 처음 와서 사용법을 몰라 얼음을 쏟았다며 죄송하다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돈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A씨는 3년 동안 지쳤던 마음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며 1,000원은 지갑 속에 고이고이 넣어놔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학생에겐 문 닫는 날까지 음료를 공짜로 주겠다고도 밝혔습니다.